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위아 RNA 기술센터 SF 솔루션 개발팀 윤신필 책임연구원입니다. 로보틱스 앤 오토노머스 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로봇, 관제 및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스마트 시티 내 다양한 서비스를 사람 가까이에서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에 진입하고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비대면, 무인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각종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물류 로봇, 주차 로봇, 협동 로봇,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등 각종 로봇과 이를 유기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관제 및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그룹 내 로보틱스 및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한 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에게 주어진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능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현재는 A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MR이란 Autonomous Mobile Robot의 약자로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회피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AMR의 기능에는 인지, 추기, 경로계획, 주행, 안전 등이 있는데요. 특히 AMR의 위치 인식과 동시에 지도를 작성하는 슬램 기능은 기존의 주행 로봇과 비교해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AMR을 개발하기 위해서 라이다 및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의 활용이 필요한데요. 추가적으로 내비게이션, 머신러닝, 머신비전, 신호처리, 제어 통신 등 각종 기술과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서는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창고에서 인간의 노고를 대체할 수 있고 현장에 적합한 AMR을 제공하고자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곳곳에서 무인 자동화를 위해 다양한 로봇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배송, 이적재, 청소, 감시, 특수작업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로봇의 두뇌와 이를 통합 제어하는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지능화를 위해 최적의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및 AMR 등의 로봇은 점점 사람 가까이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더 어려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의 초석을 다지고 로봇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로봇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로보틱스 및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로봇은 사람을 대신하고자 하는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로봇에게 기본적인 기계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감성과 같은 점점 더 다양한 기술이 요구될 것입니다. 상상이 곧 현실이 되어가는 미래에는 지금보다 로봇의 가치가 더 강조될 것이고 연구 개발에 대한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각종 기술의 융복합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안목과 소양을 갖춘다면 그것이 곧 미래의 경쟁력 아닐까요?